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영장심사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백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해서 30분 정도 휴정을 하고 이재명이 법정에서 미음을 먹었습니다. 이재명이 뭐 지팡이도 짚고 지팡이쇼, 단식쇼에 이어서 이제 지팡이쇼를 벌였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백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후 들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증교사 이재명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에 오후 6시, 7시쯤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나게 되면 이재명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기다리게 되고 내일 새벽쯤에, 이 워낙 지금 사건이 방대합니다. 자료도. 내일 새벽쯤에 이재명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구속이 결정이 되면 이재명은 서울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구속이 됩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오늘 지금 이화영 대북송금 이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나서서 계속 거의 난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어제는 자신이 또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 이화영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를 한 것은 이화영의 변호사가 지금 여러 명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게 반대를 했다. 변호인 측이 반대를 했다. 이 지금 검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 바깥에서 계속 민주당 인사나 이화영의 부인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신에 그 이화영의 부인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그 내용, 검찰이 뭐 계속 강압수사를 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출이 됐고 또 이화영도 자신이 오늘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또 이런 뭐 자신의 의견서다. 이재명은 뭐 대북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이걸 또 탄원서를 만들어서 이재명 그 영장실질심사 그 재판부에 전달하려고 하다가 이게 절차가 맞지 않아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화영의 이 재판 법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 이 변호인 측이 또 이화영의 부인이 계속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판 바깥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재판 바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지금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이 계속해서 이런 거의 난동에 가까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구속은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재판을 끝내고 구속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이에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3선 의원입니다. 서울지역에 홍익표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홍익표, 친명입니다. 친명인데 그런데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명은 아니고 범친명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훈에게 져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해서 이번에는 뭐 홍익표 아니면 남인순과 함께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홍익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첫 일성으로 이재명과 함께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홍익표는 아마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자세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홍익표는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기가 힘들 거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지금 친명, 이재명을 계속 당대표로 옹립하려고 하는 친명과 이제 이재명 리더십을 바꾸려고 하는 반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텐데 그걸 중재해야 되는 2인자가 홍익표가 된 셈입니다. 아마 홍익표가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홍익표도 아마 오랫동안 원내대표를 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이는 만큼 홍익표가 자세를 좀 바꾸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됩니다. 오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보수 정권의 품격을 보였다. 보수의 책임감이 뭔지를 정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건군 7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가행진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또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반국가단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다. 또 가짜 대화, 가짜 평화에 속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 국방 문제를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의 그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핵을 사용할 경우 책임감 있고 믿음직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지금 친박계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 친박들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절제되면서도 품격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메시지지 않습니까? 물론 김기현 대표와 만났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 더 공개적으로 그은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자신의 사진을 내걸고 자신과의 인연을 내거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싶다면,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그걸 입증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마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이런 단아하고 절제된 메시지, 행태 이런 부분입니다. 평가할 만합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다 접고 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모두 다 안고 이제는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한다라는 뜻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측근들에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정부 때 일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윤석열 정부도 욕을 안 먹고 우리 정부도 욕을 안 먹는다. 정말 우리 정부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죠. 특히 지금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MB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에 MB 쪽의 인사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춘 문체부 장관 뭐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절제된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해도 좋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증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일을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젠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뭐 줄을 대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젠 더 이상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수의 절제, 보수의 책임감, 보수의 품격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청계천도 방문을 했고 또 다음 달에는 사대강도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죠. 사대강, 청계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뒤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또 그 이화영, 이화영 부인 이재명 쪽에 그 행태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절제된 메시지에서 보수의 품격, 이 우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판결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